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라북도를 찾아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전라북도를 찾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와 새만금 등의 현장을 방문해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전북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국 유일한 식품 전문 산업단지로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후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먹거리인 식품산업의 육성의 의지를 이어왔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단계 확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이에 한 총리는 최근 식품산업에 바이오 및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푸드테크가 확산되면서 건강과 환경을 우선하는 소비자가 증가해 기업의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새로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총리는 국가 균형 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새만금 일대를 둘러보고 새만금 33센터, 신항만,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과 애로 사항 등을 정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본격적인 무더위와 태풍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여러 부처와 연관된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새만금이 경제와 사업, 관광을 아우르는 동부가 최대 경제중심지로 발전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